현대로템이 최근 폴란드형 K2 전차 본격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일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과 폴란드형 K2 전차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8월 K2 전차 총 1000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에 먼저 주기로 한 180대 중 5대를 계약한 납기인 6월보다 무려 3개월이나 앞서 폴란드에 전달했습니다. 과거 독일에 발주해서 4년이 넘게 못 받은 적이 있던 폴란드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3개월이나 빨리 K2 전차가 들어오는 날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나와서 K2 전차 주기 납품에 흐뭇해하며 환영했는데 전력화 행사가 아닌 헤이머기 초대본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K2 전차 첫 사격을 직관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24발 중 23발이 명중했는데 포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3km인데 2.7km의 거리에서 명중한 것은 정말 놀라운 정확성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트위터에 자랑스럽게 올리며 2025부터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은 폴란드 대통령이 사격 훈련장까지 직접 챙긴 것은 지금 K무기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K2 전차가 가장 먼저 배치되는 곳은 러시아 지역인 칼리닌그라드 주변에 배치된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입니다. 앞서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은 SNS를 통해 실사격 훈련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며 훈련탄을 K2 전차에 장착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가장 먼저 K2 전차가 배치된 것인데 K2 전차가 배치되자 다른 기계화 사단에서도 러시아 위협 속에 더 강력한 전차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폴란드군 총사령관 위자드 쿠쿨라는 K2 전차 위력을 평가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전군에서 이 엄청난 한국 전차로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제 이 전차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해서 보급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실제 폴란드 군사령관이 K2 전차를 평가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Był manewr, był ogień, były pociski wszystkie w celu, było zmęczenie, ale i wielka satysfakcja. Wszyscy jesteśmy bardzo szczęśliwi. �zięki czołgom takim jak czołgi K2 mamy szansę obronić Polskę. I to jest najważniejsze, bo to jest czołg, który da nam przewagę nad przeciwnikiem, przewagę jakości, a ta przewaga jakości umożliwi nam zniwelowanie przewagi ilości, którą się spodziewamy, biorąc pod uwagę sposób, w jaki dzisiaj walczy Federacja Rosyjska. największym chyba dla nas wyzwaniem jest to, że chcielibyśmy mieć ten czołg jeszcze szybciej i jeszcze w większych ilościach. 1. z tych batalionów pełną gotowość operacyjną osiągną w ciągu najbliższych 3 lat. Mówię tutaj o pełnej gotowości operacyjnej, o tym, że będą w stanie w bardzo szybkim czasie, w każdej chwili gotowe wejść do walki. Jeśli chodzi o pozostałe brygady, to będzie to proces rozłożony w czasie i zajmie nam kilkanaście kolejnych lat i to będzie ściśle powiązane z harmonogramem dostaw. We'll be right back.
Sama polonizacja będzie wiązała się z produkcją części wyposażenia i dostosowaniem wybranych elementów, ale właściwości tego czołgu pozostają bez zmian. To będzie równie doskonały czołg jak ten, który dzisiaj tutaj obserwowaliśmy. Chodzi tylko o to, abyśmy jak największą część jego produkcji, jego serwisowania realizowali tutaj w Polsce, polonizując te procesy, o których wspomniałem. Dzięki tym czołgom zapewnimy bezpieczeństwo Polsce i zapewnimy również ochronę naszym żołnierzom, co jest równie ważne, aby nasze załogi były zwycięzcami tej walki. Przeznaczeniem naszych żołnierzy nie jest bohaterska śmierć, a zwyciężanie. Polandu 군이 도입할 K2 전차는 총 1000대 중에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군 K2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정 기관 총탑,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820대 중 32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폴란드 군사령관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통해 전군의 K2 전차가 빠르게 보급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중립국 핀란드는 4일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인 나토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75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나토는 올해 중 스웨덴의 추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또 다른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무려 200년간 중립국을 유지했는데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한다면 진영 싸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전 세계 국가들이 서둘러 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무기 거래만 750조 원이 넘을 정도인데 여기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해 K9 자주포 48문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지난 2017년 K9 자주포 48문을 구매한 바 있기에 총 96문의 K9 자주포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 위협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2.5조 원 규모의 한국산 자주포 구매를 의회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1단계로 K9 자주포 54문을 구입하려 하고 있는데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외에도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도입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독일 전차를 선택했는데 한국산 무기 수출의 중대한 변수로 유럽을 주무르는 독일 카르텔이 등장했습니다. 독일이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종 로비를 하며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생산력에 의구심을 가지며 독일이 제한물이 한국산 수출에 제동을 걸어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달 31일 독일 전차는 한국 전차 침공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린폴리시에서 국방 분석가 블레이크 헤르징거가 한국 폴란드 팀이 유럽의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문가 에드워드 김은 이런 의견에 동조하며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K2 전차는 성능 면에서 독일 전체에 충분히 대적할 만하며 또한 상당히 저렴하며 한국은 빠른 배송과 포괄적인 부품 및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K2를 위한 대규모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시설과 부품 제조 및 유통센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동유럽의 스칸다나비아에서 큰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김은 한국의 경쟁력을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한 일화를 통해 말해주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서 전차 도입을 계약했지만 4년 이상 지연되면서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독일은 황급히 폴란드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대의 최신형 레오파드 전차 한 대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12대, 5년에 60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16배가 넘는 1000대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